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배임과 뇌물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정해진 기소였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 공장에서는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리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상무부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중증 진행과 사망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